남은 일본전 사실상 이제 결승전이고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개인적으로 우리 팀적인 각오는 우리 한국에서 많은 팬분들이 보실 텐데 저희가 또 한국 대표가 또 멋진 모습 보여서 큰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지금 두 경기에서 1승 그런 것이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저희는 언제나 감독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 또 중국전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점한 게 저희 나름대로 팀 선수들은 아쉽고 그러나 지난 경기 북한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 개인적으로 교체 들어와서 또 추가골 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 다음 경기는 잘 보완해서 더 멋진 경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제 전반까지 보셨나요? 일본 경기? 네. 봤을 때는 어땠어요? 일본 선수는 골을 못 받았어요. 중국이 워낙에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도 쉽지 않았던 경기인데 이제 후반에 체력이 중국이 떨어지면서 이제 2대1로 이긴 것 같은데 전반전 같은 경우는 뭐 양팀 다 비슷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소속팀이나 대표팀에서 일본하고 많이 뛰어갔잖아요. 특히 일본은 김신욱 선수의 피지컬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개인적인 각오는 어땠죠? 제가 해야 될 이제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그 역할대로 할 생각이고요. 일단 뭐 제가 했던 만약에 경기를 뛴다면은 이제 킥 위주보다도 이제 같이 유기적인 플레이로 중국전처럼 그런 플레이를 보일 생각입니다. 지금 7년 동안 일본을 이끌었던 상태인데 선수 사이에서 이번 경기는 몰라를 떠나서 한 번씩은 죽는 그런 기운을 좀 깨줘야 되는 그런 타임 같은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일본과의 경기 승리 못하다는 거 선수 다 알고 있고 이번에는 또 반드시 저희가 팀 선수 하나가 돼서 승리해서 그런 징크스를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김신욱 선수 개인적으로도 일본전을 네 번 나가서 한 번도 못 이겼고 또 삿포로 참사 때도 그때 뛰었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차이가 그렇게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나 좀 되돌아보면 어땠을까요? 일단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한일전 교체로 뛰었었는데 그 교체 들어왔을 때마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일본의 패스 축구에 많이 저희가 고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본이 하는 그 플레이에 저희가 쉽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도 일본에 대한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